시기는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? 아니, 댁은 니신데. 강! 강! 외지부 날이십니다. 외지부라니? 그럼 저 살인한 계집이 외지부의 대송을 받는단 소린가? 뭐? 대송? 지금 송사를 하겠다고. 예, 송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내막을 밝혀서 고을이 알릴 것이니. 내막이라니? 백주 대낮에 저 계집이 휘두른 호미에 한 고을의 어른이 찍혀 죽었다. 이런 명명백백한 사건에 무슨 내막이란 말이냐? 이 세댁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지요. 무슨 대단한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나 저 계집이 살인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. 그 사실을 숨기거나 바꾸고자 함이 아닙니다. 그것이 국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. 국법? 여기 어디에 조선이 있는가? 예? 보다시피 이곳 다봉리는 곡창지가 아니라서 식량이 나오지 않고 중요한 길목. 난 하도 들어서 귀에 딱 치가. 하다못해 전략지도 아니어서 그 흔한 군사 주둔지조차 없는 곳이다. 예. 우리가 온갖 병마와 재해를 당할 때에도 보이지 않던 그 나라가 오로지 세금 거둘 때만 나타나던 그 조선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함을 요구하는가? 그건... 그려! 송사하는 동안 우리 마을 사람들, 에? 목격자니 용의자니 여기저기 끌려댕기면서 고문당하고, 에? 아 그러다가 누명이라도 쓰게 되면은... 아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건디? 검시한다고 검시가 아니면 오작이며 사령 군졸 죄다 몰려와 제일 좋은 집 사랑방 차지하고 앉아서 아 끼니 때마다 밥 해와라 물 떠와라 반찬이 이게 뭐냐 닭 잡아라 돼지 잡아라 아 힘들어서 눈이라도 찰나 흙이 세면 요 눈깔이 의심스럽다고 용의자로 추포해서 바로 잡아가고 아 살림 거덜나서 손가락 빠는 건 누가 책임질 건디 이? 아 우리가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이?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챙겨줬으면 먹고 떠날 것이지. 돈도 받아놓고 왜 지랄이요? 지랄은. 돈요? 설마 벌써 합의금을 받아가신 겁니까? 아이, 네 오래비가 벌써 챙겨갔단다. 아이고. 가자 어서. 아이 어여 가. 잠시만요. 아이고 비켜요. 어떻게요? 이대로 보내요? 어쩌겠냐. 이미 돈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돈을 어찌 있게. 와, 어이가 없네.